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한수를 두놓고 천지신명께 복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있지 못하고 또 거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누가 복을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복을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을 달라고 해서 또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복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결과로 복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제일 새행정교회 재물 목사님 그 큰 따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신랑 신부가 전부 다 좀 선난 선녀들이고 그 신랑은 의사고 또 신부는 학교 선생이고 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부부 행복의 원리로 가정의 행복의 원리로 주신 그 원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부부가 평생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리고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잃었던 믿음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에 마냥 즐거워하면서 이전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어부였던 이 베드로와 도마,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을 보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전에 하던 고기 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니 자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주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에 업으로 돌아가서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날이 새가할 때에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실패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내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배인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물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따먹고 하늘 날씨 두루어서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이 물음은 하나님께 지금 아담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무엇 때문에 하늘 날씨 두루어서 동산나무에 숨어있는지 모르고 물으신 질문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내가 누구냐 왜 내가 거기 숨어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고기잡이에 실패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물은 질문도 그 질문 속에 인터시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냐?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로서의 주님을 떠나 사명도 저버리고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밤새 수고하여 애썼으나 너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정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무엇이 없다? 고기가 없나이다. 우리가 밤새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솔직한 고백이죠. 또한 주님을 따른 삶의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2장 22절에 고백하기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분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이 평생 밤낮 애쓰고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것. 고기가 없나이다. 희곡 작가 오혜령 씨가 쓴 책 중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건물입니다 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지성인으로서
자신의 힘만 믿고 그물만 던지면 언제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과 확신 속에 살아가다가 30대 젊은 나이에 위암 선고를 받고 또 설상가상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어 깊은 삶의 시리에 빠졌을 때 주님이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삶의 가장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한 후에 주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회고하며 지금 그리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거울이었습니다. 그렇지? 그 글 중에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셔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보았으나 우리 인생은 빈 그릇입니다. 비록 저의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인생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서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을 떠날 순간 곧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멸망이요 파멸이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아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것 같으나 실상은 실패한 인생이요.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 같으나 남는 것은 허무요. 헛고생 뿐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탑은 공중 누각에 불과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의 실상이요. 마지막 결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밤새 고기를 잡는다고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기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그들 가까이 와 계신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은 온데 간데 없어요. 사전에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이미 그는 본인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밤이 어두워서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없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떠나 실패의 자리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그물을 좀 크물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것이 제자들의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이 디베라 바닷가는 그래 큰 바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호수라 했잖아요. 호수. 큰 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디베라 바다 가운데서 지금 고기 잡이 배를 떼어놓고 지금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과 배 오른편이 별 차이가 없어요. 거리상으로 보라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오른편 왼편이 그걸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고기가 왼편에는 없고 오른편에는 고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어부들인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갈릴리 바다, 이 디베르 바닷가가 생소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늘상 그곳에 와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던 곳이에요. 익숙한 곳이에요. 어디가 고기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아마 다 던져보고 잡아보았을 거예요. 어느 편부터 아니고 왼편만 아니고 앞쪽 뒤쪽 사방으로 다 그물을 던져보았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들 향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특별한 뭐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특별합니까? 왜 하필 오른편입니까? 간단해요. 주님이 오른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비법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 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기만 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는 중에 유명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을까?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주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때에 바다 사방에 흩어져 있던 고기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 있는 배 오른편으로 때를 몰려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할 때 바다가 잔잔했잖아요. 자연과 바다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의 괴물을 배우면 던지라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그 음성을 듣고 배 오른편으로 다 몰려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근하시거나 되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입에서 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은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는 사는 길이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세요. 이에 어떻게? 던졌더니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여러분 믿어주세요.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던 것인데 빈대였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것은 업으로서의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던졌더니 밤새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여 실패하였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흔히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냥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누리는 거예요. 빈대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 만선을 이루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주시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뭐를 원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그 축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기도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손해가.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창세기 참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최초로 명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에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악과 열매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 사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선악과 열매가 제가 볼 때 큰 특별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을 먹으면 영생한다든지 또 사탄이 유혹한 대로 그것을 먹으면 막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열매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동산 나무에 있던 다른 나무들보다 특별한 것이 또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납니까? 먹으면 어떨까?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열매이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할 일은 뭡니까? 아담이 할 일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 그 게임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 자신만 아니고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아담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지 그 말씀 그대로 엄하게 진 거예요. 참으로 엄해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결코 소홀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인 그 제자들이 볼 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한 잡으리라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업으로 장비가 굵었던 사람이에요. 고기잡이에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경험과 지식이 많았고 또 그들 나름대로는 이미 밤새도록 이것저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아 보았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잡지 못했는데 뜬금없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예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도 어려우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려웠을 거예요. 쉬운 것 같아도 그냥 배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데 그것이 쉬웠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자기의 경험,
지식,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자 믿고 순종하여 던졌더니 만세를 이루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토 달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던지고 기도하라 하면 하고 성경을 읽으라 하면 읽고 뭐 성그렇게 이유가 많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습니까? 그냥 순종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평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그냥 뭐예요? 순종하고 던지면 돼요. 아멘. 던지면 돼요. 그럼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만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면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단순히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배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